괜찮아요. 아까 눈물을. 묻지마라. 왜냐고 왜 이렇게 높은 것까지. 인사드릴까요, 우리 강심자 시청자분들한테? 안녕하세요. 저는 박찬민 아나운서의 큰딸 박민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둘째 딸 박민서입니다. 민서입니다. 아, 근데 아빠가 너무 이렇게 미남만 챙겨주니까 때로는 서운하거나 섭섭할 때 없어요? 섭섭할 때는 없고요. 가족이 잘 되니까 전 좋죠. 그리고 미나랑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제가 테니스를 계속 칠 수 있죠. 알고 있구나. 알고 있어. 저는요, 엄마가 미나 때문에 바쁘셔서 학구에 엄마 아빠 오는 날에도 못 오시고 그래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요. 그치. 그래도 사람들이 미나 언니라서 부럽다고 하니까 때로는 미나가 좀 자랑스러워요. 그렇죠.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야, 원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요. 아빠,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. 저희는 저희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. 그러니까 엄마, 아빠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렇죠. 저보다 나아요.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! 같이 달라고.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. 네. 전 윈블던 우승해서 네. 꼭 우승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. 미나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? 얘기 없어? 오늘 언니들이 지켜볼게. 오늘 녹화 재밌게 잘해. 야, 너 압력을 행사하네. 어깨 눌렀어, 어깨 눌렀어. 잘해, 이렇게. 우리 둘째, 둘째 입니다. 우리 미나가 최고야, 화이팅! 화이팅! 세월을 거스르는 절대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유정 씨! 와, 박수! 신동엽 씨랑은 두 분은 잘 아시는 거예요? 아이고, 그럼요. 네. 뭐 니네 셋이 그냥 놀아야 되겠다. 셋이 없지. 빨리 가. 사실 이유정 선배님 하면요. 깜짝이야. 누구야. 이유정 씨인 줄 알았어요. 경기 머리가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이야, 귀여워. 저게 진짜 유행이었던 게 모든 젊은 분들이 다 바람머리를 하고 심지어 Y2K 씨까지도. 제목이 살아있다 의정이는. 네. 살아있나. 살아있나. 뭐 사실 이의정 씨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짠하고 안쓰러워요. 네. 아빠 나 죽어? 나 죽는데 3개월 후에 100% 왕이 되셨습니까? 네. 안녕하세요. 탁 멈추는데 몸이 확 잡히는 거예요. 걸을 수가 없네요. 진통제를 10분마다 계속 아무도 몰랐어요. 그냥 편두통인 줄 알았었는데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네. 그런 불안감이 있군요. 있어요.